도로 위에서 위험한 주행을 한 자전거 라이더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우측 인도에선 한 자전거 운전자가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전거가 도로 쪽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블랙박스 차량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차량은 깜짝 놀랐는지 속도를 급하게 줄였고 자전거 운전자는 뒤를 힐끔 쳐다봅니다. 이후 차량을 막아선 듯 속도를 천천히 줄이던 자전거 운전자, 벼란간 무언가 불만인 듯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이에 차량은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지나쳐가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대화가 안 통할 것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뒤를 쫓는 차량에 불만을 가진 자전거 운전자가 한마디 하려고 자전거를 세웠지만 이를 A 씨가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간 것 같죠. 영상을 본네티즌들은 저러다 사고 나면 누구 탓하려고 차도로 달릴 순 있는데 뒤도 안 보고 점프해서 들어가냐. 자전거 도로 없으면 제일 가쪽에서 달려야지 차를 막내. 요즘 자전거 운전자들 진짜 이기적으로 라이딩한다. 저기서 신랑이 안한게 잘한 선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전거 운전자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